그러면 결혼을 해서 장교 와이프로서 한몇년 정도를 생활하셨던 거예요? 한 4년 정도. 궁금해요. 그 장단점이. 실제로 어떠세요? 해보니까. 일단 저희가 4년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네. 전입을 4번을 네 번이나 했어요? 했었어요. 4년 동안? 네, 4년 동안. 어디 가셨어요? 처음에 포천에서 국방부로 왔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순천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순천 가기 전에 사실 고군반이라고 네. 교육받는 게 있는데 그걸 또 대전으로 갔었어요. 경산을 또 갔어요. 포천, 서울, 대전, 순천, 네. 경산 거의 전국 일주를 하셨는데 네. 다 따라다니셨어요? 처음에는 네. 제가 다 따라다닐 생각으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아기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아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순천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서울 거기 그 집으로 갔죠. 근데 순천은 어때요? 가보니까 살만해요? 순천은 집이 사실 넓었어요. 집은 넓었는데 주변이 부대랑 관사 빼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수지 있고 진짜 차가 없으면 못 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네. 3, 4단에서 초임 장교를 했거든요. 거기 막 관사 아파트가 있어요. 갔는데 진짜 놀이터 하나 있는 맞아요. 거예요. 애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먹었거든요, 진짜. 10년이나 15년 뒤에 내가 애를 낳으면 내 애가 저기서 혼자 놀아야 된다고? 그때 전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일단 장점도 많죠. 장점 물론 뭐가 이제 있어요? PX 사용하는 거랑 네. 그리고 또 이제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건 괜찮은데 외진 곳에 갔을 때 네. 당직이 또 많아요. 아, 당직이요? 그날 아침에 출근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니까 그쵸.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죠. 저희 그쵸. 아기랑 저랑 있는 시간이 많죠. 그리고 직업적으로 이제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일 아니면은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일자리를 아, 일자리를? 구하기. 네. 군인들 보면 맞벌이가 생각보다 네. 없어요. 왜 그런가요? 저는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왜 그런 거라 생각하세요? 주변에 뭐 많이 없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일을 또 구해서 또 하려고 하는데, 또 이사를 갈지도 몰라가지고요. 자리를 그래서, 잡으면 또 이사. 네, 또 이사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진짜 빠르면 1년 만에 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쵸. 아니, 4년 동안 4번 이사를 갔다고 네. 네.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싸운 적은 없으셨어요? 알고서 결혼한 거기 알고 결혼한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각오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심했죠.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다 아무것도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 가족도 진짜로 희생이 있어야 네. 네, 뿌려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네. 저희 둘만 있으면 괜찮아요. 가서 뭐 돌아다닐 수 있고. 근데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친정의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동에 가가지고 친정 근처에서 살면서 주말에만 이제. 그러면 이제 남편분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보증금 최소화시키고 들어갔던 집이 전 영상에서 나왔던 집인데 그 집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월세 구하는 것도 같이 같이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죠. 네. 아기 데리고 네. 같이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안 좋은 것만 이제 골라다녀 보다 보니까 네. 그것도 이제 괜찮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걸 그거 고른 겁니다. 제가 이성적이고 네. 와이프가 이제 감성적이라서 네. 저는 완전 투자적으로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태클을 걸어주죠. 왜냐면 애기 생각도 좀 해라. 그래서 약간 그래서 애기. 타협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점점. 처음에는 저도 아 반지하 당연히 가야지 막 이랬거든요. 아니, 신혼부부면 괜찮죠. 애기 있는데 반지하러 가자. 애가 있는데 반지하러 네, 애기 있는데. 전안 된다. 그래서 한발 양보한 게 그래서 이제 그 집이. 그러니까 지금 남편분은 어떻게 해서든 더 돈을 쥐어짜서라도 아껴서라도 더 좋은 데 가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저를 위해서. 네, 그런 생각이었고 이제 와이프는 그래도 애기 위주로 생각을 해줘서 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타협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때 애가 없었으면 반지 갔을 거예요? 갔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되게 지금 신뢰가 되게 두터워요. 이런 신뢰관계를 쌓는데 둘이 어떤 방법이 있었나요?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육아에 대해서든 뭐 투자에 대해서든 그러니까 좀 주제는 많잖아요. 네. 주제는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타협점을 찾다 보니까 항상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죠. 육태우 맥주 한 네. 잔이라고. 애기 재우고 나서 이제 많이 시간을 많이 보내요. 요즘은 지금 주로 어떤 대화를 많이 해요? 최근에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네. 이제 신도시에 이사를 오면서 이제 어린이집이 이제 바뀌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리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네.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하다고요? 물론 힘들어요, 다른 지역도. 네. 근데 특히 여기 청약 당첨된 분들이 많아서 어린 애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어린이집도 신청하고 유치원도 신청하고 다 떨어진 아니, 거예요. 여기 바로 앞에 보니까 어린이집이 있던데요? 네,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도 떨어졌어요. 아, 집이 바로 앞인데 떨어져요? 네. 근데 여기가 조합원이 따로 없고 네.
다 전부 다 분양 받아서 오신 입주민들이세요. 그래서 네. 전부 다 아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자 두 자녀도 많고 뭐 다 자녀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 저는 한 명이다 보니까 점수가 낮아가지고 당연히 우선 순위가 밀려요. 그러니까 먼저 신청을 해도 그 다음 날 다 자녀가 신청을 하면 저희는 바로 밀리게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아,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어린이집도 이렇게 점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1등을 한다 해도 한 10일 뒤에 뭐 다 자녀가 신청을 하면 저는 바로 밀리는 거예요. 네. 남편이랑 같이 상의해서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도 다 알아봤어요, 주변에. 네. 근데 거기도 꽉 찼더라고요. 영어유치원 비싸지 않아요? 보낼 때가 너무 없으니까 내년도 보장이 안돼 있어서 다... 영어유치원 얼마예요? 그냥 일반 제 기준 최소화해도 한 기본 한 150만 원 정도 하고 한 달에? 네네. 그다음에 뭐 오후 4, 5시에 끝나는 이제 과정이면 한 200 정도는 기본으로 생각을 200만 원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꽉 차 있습니다. 가격에 한번 놀래고 대기를 걸어야 된다는 것도 놀랐어요. 애를 낳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상상 이상으로 네. 변수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정엄마를 찾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울은 어쨌건 구도심에 살다가 이렇게 신도심으로 와봤는데 신도심에 살아보니까 어때요? 일단 다 새 건물들이라 네. 환경은 좋죠. 환경은 좋은데 돈이 교통이 많이 안 좋아요? 교통이 뭐 지하철은 없고 네. 버스로 무조건 나가야지만 지하철을 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이 출근할 때 차를 가지고 가요. 네. 그래서 애기랑 나가려면 버스를 뭐 한 번이나 두 번 타고 지하철역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뭐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 뭐가 있어요? 올림픽공원역, 네. 마천, 마천역, 거역, 있고. 5호선이나 5호선. 9호선. 네. 그럼 여기서 그 5호선, 보라색 선 타려면 네. 얼마나 걸려요? 사실 버스 타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네. 버스는 한 15분? 근데 이제 애기랑 나가다 보니까 거의 한 30분은 잡아야 되지 않나? 일단 여기 호재가 일단 3호선 연장 계획이 있어요. 일단 여기 집으로부터 한 3-4m 정도의 가밀역이라고 이제 3호선 연장 계획이 있긴 한데 솔직히 언제 될지는 모르고 일단 저는 일단 투자자 입장으로서 계획이 있다는 거에 만족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군 장교 와이프나 아니면은 또 투자하는 남편 와이프들 뭔가 이렇게 하나씩 좀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네. 뭐 투자할 때도 금액을 뭐 생활비를 정해서 그 생활비 안에서만 생활을 했었거든요. 얼마씩 생활했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애기 있는 경우, 애기 네. 있는 경우는 거의 150에 커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엄청 짠 거 아니에요? 네. 없을 때는 더 네. 조금이요. 동 신혼이었을 때 그때 소득이 어느 정도였어요? 남편분이 얼마였어요? 그때도 뭐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중위 월급 한 200. 네 맞아요. 와이프분 그때 소득 있었나요? 저도 한 거의 200 좀 안 됐어요. 그럼 한 둘이 해서 한 300 한 후반대 있었을 텐데 생활비가 얼마 정도 썼던 거예요? 고정비 있잖아요. 핸드폰비 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120 이 정도 쓴 거 같아요. 둘이서? 네, 둘이서. 그 나머지는 다 저축하고 한 달에 200씩 막 이렇게 엄청 막 쥐어짜면서. 그 저는 아기를 바로 가졌기 때문에 일을 네. 금방 그만둬서 혼자 벌었어요. 그럼 한 200, 한 60으로 아껴 썼던 네, 거네요. 네, 아껴서 썼던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 20대였잖아요. 막 돈 쓰고 싶거나 막 그런 생각 안 했었어요? 네. 다 그걸 어떻게 정원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 친구들은 이제 네. 그런다 하려고 혼자니까 뭐 쓸거 쓰고 뭐 자유롭게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네. 와이프는 제가 무조건 통제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통제했어요? 맨날 달고 살아요. 여행 가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여행 가자. 네. 무조건 나중에라고. 5년이 지난 거죠. 그때는 그게 또 은근히 서운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아는데 그 서운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30평대 좋은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거 지금 거의 없죠.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친구들이 집들이 오면 부러워하지 않나요? 너무 막 이쁘다고 크다고 좋아해요. 그 전에 그 신정동에 살았을 때 집들이 했었나요? 했었죠. 와이프 친구분들 그래도 나름 착해가지고 안 좋다는 얘기는 말 안 하고 괜찮다고 좀 작네 뭐 이 정도만 어디로 이제 최종 목적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저희는 근데 따로 그런 게 없어요. 따로 그런 게 없고 어디 뭐 강남에 살고 이런 것보다는 네. 저는 그냥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여러 뭐 다주택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지역보다는 네. 애기가 좀 편안하게 또 애기가 나오는데 애기가 편안하게 공부하고 이제 학군도 이제 여기 주변에 학군이 거의 없거든요. 네. 주변에 학군 잘 돼. 그런 곳 솔직히 가고 싶어요.